이번에는 배현진. 배현진. 이분이 조금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미래 쪽 어때요? 금년엔 그래도 좋은 기운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 뭐 송파 쪽에서 당선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이 친구가 굉장히 악삼재에 휘말릴 거거든. 근데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김정숙 여사 전 대통령, 문재인 대통령 내외, 특히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도 뭐 비행기 기내식이 어떤 내 저떤 내 막 해서 지금 뭐 고발을 당한 상태로 알거든. 거기에 또 뭐 한동훈이나 또 김건희 여사 뭐 문자 메시지 그런 쪽에서도 뭐 이슈 막 이렇게 떠들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이 그게 있어. 꼭 자기가 죽을 때가 되면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고 선을 넘어 그러고 있는 것 같아. 아, 내년이 분이? 내년이 참 안 좋을 건데 그냥 지금은 자기 자리에서 자기 맡은 본분이라 하면 좋은데 너무 나대고 있다.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자꾸 이슈화가 돼서 자기 이름이 거론이 되고 그래야만 그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 지금 문재인 대통령 영부인까지 이렇게 저격하고 아마 요번에 고소 김정준 여사가 고소한 걸로 아는데 아마 그 고소부터 해가지고 의원을 아마 상실할 수 있는 그 정도로 단계까지 아마 밀어붙일 거야. 그건 아마 민주당에서도 힘을 보탤 거고 또 문재인 대통령 내외도 왜냐면은 너무 생뚱맞은 걸로 몰아가니까 여론몰이를 하고 아마 그래도 전 대통령을 했던 사람들의 명예라는 게 있는데 그걸 지금 현직에 있는 국회의원이 깠단 말이지. 그것도 클 것이고 또 이제 국힘당 내에서도 뭐 지금 좀 갈려지고 있잖아 많은 분위기들이. 그런 데서도 계속 나서고 있고 아마 이 죽을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거기 가면 죽는다고 말리는데 꼭 고집스럽게 가. 왜? 죽어야 되니까. 아마 내년이 아마 굉장히 안 좋은 거를 아마 지금부터 본인이 만들고 있다. 그러니까 뭐 배현진의 미래는 어떠냐 물어본 거의 답은 그냥 지금 죽을 곳을 향해서 안 될 곳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고 보여져.